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서부 네트워크입니다. 연일 영하권의 한파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강진에서는 봄 기운을 한가득 머금은 장미 수확이 한창입니다. 다른 지역보다 기온이 온화한 데다 시설 개선으로 난방비까지 아껴서 고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동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하우스 안이 장미꽃 물결로 출렁입니다. 가지마다 빨간 꽃망울이 탐스럽게 피었습니다. 매서운 한파에도 장미꽃 수확이 한창입니다. 강진의 장미는 시중가보다 20% 이상 높게 형성돼 있어 벼농사보다 30배나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사계절 농사 짓기 때문에 농한기가 없습니다. 에너지 절감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신품력을 많이 심어서 소득이 배가 되는 데는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31개 농가에서 재배하는 장미는 전국 생산량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진의 1월 평균 기온은 수도권보다 6도가량 높아 장미 재배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가 겉옷을 벗어도 될 만큼 이곳은 온기로 훈훈합니다. 밖은 영하권의 맹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형형색색의 꽃들로 봄 내음이 가득합니다. 특히 시설 개선을 통한 생산비 절감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난방비를 얼마나 줄이느냐에 농가 수익이 달려 있는데 보온 커튼과 전기 등 설치 등을 통해 생산 효율을 높였습니다. 정책적으로 농민들의 어떤 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시설, 장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온화한 기후와 시설 개선으로 장미가 농가의 든든한 소득원이 되고 있습니다. KBC 이동근입니다.